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 파마입니다. 코드 번호가 032300이고요. 금일현재 시간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파마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한국 파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 파마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여기 2만 원 근처에서 9만 원까지 무려 4배에서 지금 싸게 샀으면 5배까지 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 적절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도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타로 생각해서 여기 들어갔다가 반도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한국 파마 도대체 뭐 때문에 갔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이야기가 좀 있죠. 자, 여기 11월 21일 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파마가 생산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인도에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닌셀이 개발하고 한국 파마가 위탁 생산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인도에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파마는 향후 제넨셀이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처럼 임상약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 등이본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공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파마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 뭡니까? 이 한국 파마뿐만 아니라 이거는 테마가 좀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파마는 테마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테마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력주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자, 좀 적을게요.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고, 자, 임상 이 3상을 위해서 이 한국 파마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제넨셀이 어디에 자회사냐? 바로 필룩스라고 아시나요? 필룩스의 자회사가 지금 제넨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룩스의 지분은 또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이 삼본전자. 자, 삼본전자가 필룩스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삼본전자는 또 누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 IHQ. 좀 적어드릴게요. IHQ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인수를 지금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 삼본전자가 또 뭐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장원테크. 이 장원테크의 지분도 이 삼본전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종목 자체가 지금 짬뽕이다. 종목 이 지분의 구조가 알고 보면은 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삼본전자와 그 다음에 필룩스, 그 다음에 이 장원테크, 그 다음에 이 IHQ,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한국 파마가 되겠는데, 5개가
다섯 개가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파마가 그래도 제넨셀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3번 전자 한번 봅시다. 자, 3번 전자 보시면은 이 뭡니까? 이그 제넨셀 관련 이야기가 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필룩스도 한번 봅시다. 필룩스도 마찬가지죠. 3번 전자 올라갈 때 같이 올렸다가 같이 지금 내려 돌아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테크도 한번 봅시다. 장은테크도 이 3번 전자나 필룩스 움직일 때 양봉으로 움직였다가 뺄때확 빼버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세 개의 회사가 짬뽕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 IHQ는 조금, 인수는 3번에서 했지만 조금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넘어가고, 자, 제넨셀 관련해가지고는 이 한국 파마와 그 다음에 3번 전자, 필룩스, 장원테크 이네 가지가 지분 관계로 지금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라는 사실까지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지분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FB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날짜를 누르시면은 될것 같고요.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 하시기 전에 있어가지고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